오늘은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인 이 휴맥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해외 법인을 두고 셋톱박스, 비디오 게이트웨이,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오디오 제조업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톱박스는 유럽, 중동, 미국, 멕시코, 호주, 중국 이런 현지 법인을 거점으로 통해서 수출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이제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고 또 경기도 성남에 연구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해외 판매 법인을 포함 국내외 다수의 종소기업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 부분의 부진과 차량용 안테나 사업 부분의 매출 정체에 따라서 카 인포테인먼트 부분 및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매출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좀 부진한 매출 기록을 했고요. 게이트웨이 부분의 일부 중단에도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주차장 운영과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매출 반영 회복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가 3,380원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1,486억 수준이고요. 이제 김태훈 대표님이시거든요. 휴맥스홀딩스가 지분을 34.92% 그리고 이제 자사주가 1.93% 정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매출 추세현황 보니까 19년도엔 1조 352억, 20년도는 8,746억, 21년도는 6,439억으로 좀 수직 낙하하고 있죠. 3년 영업이익 추세현황은 19년도가 300억, 20년도가 135억, 21년도가 마이너스 503억 수준이고요. 또 3년 당기순이익 추세현황은 19년도가 203억, 20년도가 마이너스 814억, 21년도가 마이너스 409억 수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군 상당히 전도 유망한데 이게 지금 매출을 잘 끌어올려주고는 잊지 못하거든요.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 이것도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더 많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차장 운영 사업, 카쉐어링 사업,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이러한 사업군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위치는 이제 대표 주소로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용인 공장 쪽이 되어 있고 이 기업이 이제 결국에 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건 주차장 내 부가가치 서비스 쪽에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전기차 충전도 하고 카쉐어링도 하고 있고 또 빌딩 내 부가가치 서비스 뭐 공유 주방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후방 사업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좀 사업군을 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주차장 내 부가가치 서비스가 나중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견기업이고 평균 연봉 7,328만원 어마어마하게 연봉 많이 주네요. 이렇게 연봉 많이 주면은 정말 저도 들어가고 싶죠. 저는 이런 기업들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면 좀 짱짱한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중 최고가 금액인 5,210원을 다시 돌파하려면은 현주가에서 54% 정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이고요. 또 현주가는 지금 최저가인 2,860원에서 약 18% 상승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도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6,873원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 0.49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주가 대비 회사가 보유한 재산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194원으로 결국에 이제 계속 적자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 대비 회사가 돈을 버는 능력 점수는 10점 만점에 1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월봉 차트 보면 지속적으로 횡보 구간에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요런 기업들은 전기차에 대한 테마나 아니면 테슬라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회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제 상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을 대비해서 기업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에 휴맥스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 및 영상 처리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현재 게이트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셋톱박스가 고사양화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비디오 게이트웨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요. 종속회사인 이 휴맥스 오토모티브는 30년 이상 GM, 르노리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차량용 전장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제 거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